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거지냐? 곱창집서 먹튀하며 미소 띤 여성 둘. 경기도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두 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.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튀 여성 두 명 모습이 담긴 사진, 여러 장과 함께 이들이 무전 취식 후 도주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. 제보자 A씨는 여성 두 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. 고했다. CCTV 영상 사진을 보면 한 명은 흰색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검은 옷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다. 여성 한 명이 일어나 가게를 나서자 다른 여성도 뒤따른다. A씨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럴 때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강조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지인은 다 알아보겠다. 성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. 최근 먹튀 피해가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피해 호소도 늘어나고 있다. 같은 달 11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먹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.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. 경찰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에 남은 지문을 단서로 50대 남녀를 찾아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.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.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